좀 황당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떠올랐었는데 제가 주변에 얘기할 때는 골프공 에피소드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뭐예요? 그 제가 일했던 인화원이 워낙에 캠퍼스가 넓고 그러다 보니 한쪽에 아웃도어 골프 연습장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임원을 맡고 나니까 골프장 관리하는 것이 저의 산하 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 관리가 잘 되는지를 좀 보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 여성이 올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요? 예, 왜냐하면 남자도 임원 정도가 되셔야 거기 와서 골프 연습도 하지 과차장이 와서 할 수는 없는 곳이죠. 그런데 여성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임원이신데 우리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저는 말하자면 거기 관리하러 간 거였는데 너무 낯설죠. 그러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 남쪽에 공장장을 하시는 임원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거슬리셨나 봐요. 여기 이렇게 여자가 들어올 곳이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좀 못마땅한 그런 톤으로 어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일단 그것부터 기분이 확 상하네요. 예. 놀랬죠. 일단. 예. 그래서 어이 그러시더니 그 거기 골프볼 좀 좀 받아다 갖고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자기가 받으면 되지 셀프인데. 그래서 저도 잠시 그 저기가 됐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모든 사람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도 이걸 치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순간 정적이었군요. 순간 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천천히 걸어가서 코인을 넣고 볼을 받아다가 갖다 드렸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좀 목소리가 큰 편인데 그땐 조금 더 큰 목소리 저기 계신 분까지 들으시게 여기 들어오시면 사용법 사인판이 있는데 코인을 넣고 각자 받아다 쓰시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여기 오시면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어떤 젊은 남성 임원이 확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너무 잘하셨어요. 쪼마쪼마했네. 파이팅! 이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괜찮은 이거 잘한 거구나. 한참 많이 누르시고 그쵸. 그 상황에서 좀 얘기를 하셨지만 야 성격 같아서는 진짜 한 소리 그냥 정말 저도 만약에 부장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여성 임원이라서 그러니까, 모든 분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어깨가 무거우니까 잠깐의 그 에피소드입니다만 그 당시 뭐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모든 그 유리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눈에는 보이나 결코 닿을 수 없었던 그 유리천장들을 그자 수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깨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또 이제 후배들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